분수의 곱셈,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 곱합니다. 3, 4, 12 이랬죠. 물론 그림 설명은 3분의 1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죠? 3분의 1한것 중에 또 이렇게 네 동그라미 넣고 그 4분의 1을 표시했죠. 그죠? 그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12개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진분수과의 진분수.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이래놨죠. 그 9, 5, 4, 15. 그 다음에 2, 3은 6. 그리고 3, 2, 6, 3은 3으로 나눠갖고 15분의 2로 고쳤네요. 그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화 계산하기. 주로, 이 방식 괜찮죠. 이것도. 아니, 이건 곱해갖고 하는 거네. 이 방식이 많이 쓰는 거죠. 자, 이거는 9 곱하기 하고 2 곱하기 3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약분 먼저 처리하고 하는 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약분 되는 거 처리하고, 3, 5, 15, 2는 2, 이렇게. 자, 이거죠. 이 방식이죠. 단위분수에 단위분수를 곱하면 곱한 결과는 처음 수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죠? 이만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죠? 처음에 3분의 1 동가리 중에 그 3분의 1그 차지한 그한 동가리에서 또 4분의 1을 또 해버리니까. 작아지는 거 맞죠? 작아집니다.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12분의 1은, 그죠? 처음에 있는 2분의 1 이런 것보다 작죠? 그죠? 처음 수보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에서 두 분수의 순서를 바꾸고 곱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7분의 6. 7분의 6 곱하기 5분의 2. 이거 먼 훗날, 이거 이제 교환법칙이라고 배웁니다. 교환한다. 예. 중학교 가면 배웁니다. 진분수과의 진분수 계산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지. 5분의 1 중에 하나, 둘, 셋, 넷, 5분의 1 중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4분의 1을 했죠. 그죠? 그럼 5 곱하기 4. 20분의 1이 되죠. 2번. 1 곱하기 5. 8 곱하기 9. 5, 1은 5. 8, 9, 7,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의 4. 거기서, 3분의 2. 됐죠, 그죠? 3분의 1을 차지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동가리, 두 동가리, 세 동가리 중에서 두 동가리 3분의 2. 그런 식으로. 4, 2, 8, 7, 3, 21분의 8. 4번. 5 곱하기 7. 5, 1은 5, 5, 20. 6, 2, 11, 7은 7. 여러 가지 분수 곱셈.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합니다. 4분의 9로 고치고, 5분의 8로 고치고, 4, 1은 4, 4, 2, 8, 9, 2, 18, 1로는 5. 그 다음에 3과 5분의 3으로 고쳤다는 뜻이죠. 자, 세분수의 곱셈. 자, 3개가 있죠. 앞에서도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한다. 이거 두개 모두 계산하는 거예요. 3, 1은 3, 3, 2, 6. 그럼 여기가 7분의 2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5분의 4. 그리고 35분의 8.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하기 계산하기. 자, 1 곱하기 6 곱하기 4 나열하고, 3 곱하기 7 곱하기 5 하고, 그 다음에 2. 그럼 2, 4, 8. 7, 5, 3, 15. 아예 처음부터 3, 1은 3, 3, 2, 6. 2, 4, 8, 7, 5, 3, 15. 역시 세 번째 방법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 더하기 5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와 4분의 1 곱하기 1, 2와 4분의 1 곱하기 요거랑 또 곱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자, 4분의 9가 누굽니까? 요거죠. 이 4분의 9잖아. 이거는 그대로고, 저1 곱했으니까. 이거 4분의 9 곱하기 5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2와 4분의 1 하고, 이거는 20분의 27. 요거는 2와, 이거 20으로 고쳤으니까 20분의 5. 곱하기 5시겠죠, 저 분모 분자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2 하면 3. 그 다음에 20분의 12. 그래서 약분했죠. 자, 이 방식은 중고등학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곱셈이 쉬운 두 분수를 먼저 곱한 후 나머지 분수를 곱해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뜻이. 분수 곱하기 자연수. 분수 곱하기 분수로 계산하는 방법. 분수 곱하기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수는 1분의 수. 자연수 되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 그 위에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잖아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그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가분수로 바꾼 후,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곱합니다. 자, 5번. 자, 3과 3분의 2.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 중에 또 나머지 하나 이쪽에는 3분의 2만큼 차지를 하겠죠. 이게 3과 3분의 2죠. 그 다음 그 중에서 1과 4분의 1씩만. 그죠? 그한 동가리에 또 1과 4분의 1씩. 자, 그런 식으로 다 해놨죠. 이렇게 이제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해지면 각각. 1과 4분의 1씩. 자, 됐죠. 그죠? 자, 이거 가분수를 고치면 3, 3은 9, 이거 11 되고, 여기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4, 12분의 55. 그 다음에 4를 하게 되면은 48. 그럼 7이 되죠. 그럼 4와 12분의 7. 6번.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서 1개. 5분의 1. 근데 그 5분의 1 중에서 또 2분의 1. 그 2분의 1 중에서 3분의 1. 하나, 둘, 세개 짜기 갖고 하나만 딱 차지했잖아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착착착. 그지? 그 중에 또 하나, 그 중에 또 하나, 그 중에 또 하나. 이거 한 부분 차지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1 곱하기 1을, 요두개 먼저 곱하면은 10분의 1. 그 다음에 30분의 1, 1이 됩니다. 11분의 6, 9분의 7, 자, 6, 7, 2. 자, 이거는 3, 2, 6, 3, 3은 9. 7은 이제 7은 7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1, 33. 2는 4, 4, 7이 28. 33분의 28. 참, 1이 나왔죠, 참, 1. 1이죠. 2는 4죠? 33분의 4입니다. 죄송합니다. 33분의 4.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우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울 때좀잘 지우세요.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0번. 계산해 보시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약분을 해결하면서 갈게요. 이거는 이제 단위 분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은, 아시겠죠, 그죠? 그냥 곱합시다. 27이 14분의 1. 59, 45분의 1. 52번. 자, 1 가죠. 97이 63. 36이 18. 그 다음에 39, 27분의 1. 그 다음에 67이 42분의 1. 자, 53번. 오른쪽 도형 전체의 넓이가 3분의 1, 1제곱미터일 때 색칠한 부분은 몇 제곱미터인지 풀이 가정을 쓰죠. 지금부터 몇 칸입니까? 4개, 3개하고 4, 3, 12, 12칸이 되죠.
12칸이 되는데, 거기서 12칸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12분의 1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여기 3분의 1이니까 12칸이 바로 3분의 1 제곱미터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중에, 그죠? 12분의 1부분만 차지하잖아요, 그죠? 1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36분의 1 제곱미터가 됐죠, 이게 되면. 자, 별표를 하나 하셔야 됐죠? 이런 게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은. 54번.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넣으시오. 자, 이거는 24분의 1이 되죠, 그죠? 당연히 4분의 1이 크죠. 55번. 곱이 큰 것부터 차례로 길을 쓰시오. 기역은 7, 9, 63분의 1. 이은은 22분의 1. 이것은 3, 8, 24분의 1. 곱이 큰 것이 되려면 분모가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거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이렇게 되죠. 56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30분의 1이 되는데, 일단 이 분모 이것도 6 곱하기 네모를 했잖아요, 그죠? 이 결과가 이 크려면은 요 3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 자연수니까 6, 1은 6 되죠. 그 다음에 6, 2, 12, 6, 38, 6, 4, 24, 6, 5, 30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1, 2, 3, 4만 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57번. 자, 요거는 8, 6이 48분의 7. 자, 이건 이렇게 하자 그랬죠? 제가 4. 그리고 7, 3, 21분의 5. 59번. 빈 곳에 알맞은 분수를 써놓으시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에 9분의 5? 아, 9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이 뜻인가? 9분의 5 곱하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기 뭔지. 요를 곱했나? 해볼게요. 9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을 하게 되면은 5일은 5일은 3일은 3, 3은 9. 3분의, 그렇게 곱했네요. 그죠? 그렇게 곱했습니다. 9분의 곱하기 이렇게 되네. 9분의 5 곱하기 5분의 2는 이렇게 하고, 9분의 2를 적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9분의 5 곱하기 5분의 4는 9분의 4. 근데 이거는 9분의 5 곱하기, 이 바로 그냥 제거되는 게 없죠. 약분되는 게 없습니다. 2, 9, 18, 그리고 5. 18분의 5. 60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8분의 3보다 작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전부 다 8분의 3다 이렇게 있죠. 여기 곱하기, 작아지려면 진분수를 곱하게 되면은 작아지죠. 그러면은 누굽니까? 이쪽이고, 1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되죠. 불편하십시오. 이론 문제죠, 되는 걸 갖다가. 61번. 크기 비교를 바르게 한 것을 기호로 쓰시오. 자, 이 18분의 5. 18분의 5죠. 지금 누가 더 작습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3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죠. 자, 5분의 2, 5분의 2, 7분의 4, 7분의 4.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62번. 계산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유로수 바르게 계산하시오. 자, 분자분자끼리 이거 약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르게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3, 3은 9, 3, 4, 10 이렇게 해야지. 그래놓고 4, 4, 16, 39 이렇게 해야죠. 39분의 16 이렇게 해야죠. 그죠? 자, 63번. 색 대입표를 6등분한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가로는 몇 미터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9분의 2m. 자,
등대, 한 개, 두 개, 6등분 중에서 넷, 6분의 5를 차지하잖아요. 6분의 5를 곱하면 되네. 그러면 1은 2, 2, 3은 6, 3, 9, 27분의 5 미터 되죠. 64번. 45분의 3분의 2는 몇 시간인지 그랬죠, 그죠? 45분의 3분의 1을 구하게 되면은 30분이 됩니다. 자, 30분은 몇 시간 됩니까? 라면은 또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 시간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시간. 65번. 밀가루가 5분의 1kg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밀가루는 몇 kg인가? 자, 5분의 1이 있어. 그 중에 3분의 1을 사용했대. 그럼 15분의 1이죠. 그래서 15분의 1kg이 됩니다. 66번. 넓이가 11분의 8제곱미터인 종이의 6분의 1의 노란색을 칠했다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의 넓이는 11분의 8 중에서 6분의 1을 칠했잖아요. 2, 3, 6, 2, 4, 8. 그럼 33분의 4제곱미터 됩니다. 67번. 은서가 가지고 있는 사탕 중에서 16분의 3은 막대사탕이고 그중 21분의 4는 포도맛입니다. 포도맛 막대사탕은 은서가 가진 사탕은 몇 분의 몇인지. 자, 은서가 가지고 있는 사탕 중에서 16분의 3이 막대사탕이래. 그 중에서 21분의 4가 포도맛이야. 이렇게 됩니다. 4일은 4, 4, 4, 16, 3일은 3, 3, 7, 21, 28분의 1. 자, 이 부분들은, 이 차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학교 가시잖아요. 중고등부 가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고등부에 조금 깊게 다룹니다. 또, 자주 다루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1 들어가면은. 그 중등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게. 68번. 주호는 피자 한 판에 8분의 5를 먹었고, 동생은 주호가 먹고 남은 피자의 9분의 4를 먹었네. 자, 8분의 5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주호가 먹은 거는 양은 8분의 5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양은 피자 남은 양은 8분의 3이 남았죠. 맞죠? 8분의 3 남았잖아요. 거기서 남은 피자의 9분의 4를 먹으니까 동생이 먹은 피자는 8분의 3 곱하기 9분의 4를 해야죠. 자, 변표 두 개죠. 67분보다 더 어려운 건데, 이거는. 4일은 4, 4, 2, 8, 3일은 3, 3, 3, 9, 6분의 1이 됩니다. 69번. 민서는 어제 책 한 권에 7분의 5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읽고 난 나머지에 읽었습니다. 그럼 7분의 5를 읽었으니까 오늘 읽은 양은 전체에 얼마입니까? 이랬는데 일단은 민서는 어제 책 한 권에 7분의 5를 읽고 그죠? 오늘 어제 읽고 나머지니까 이 어제 읽고 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7분의 2잖아요. 그죠? 7분의 2에서 그래서 7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을 읽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은 2, 2는 4. 14분의 1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어제와 오늘 읽은 양은 책 전체에 얼마입니까? 오늘 읽은 양은 1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어제는 7분의 5를 읽었잖아요. 이래죠? 7분의 5다 1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14분의 10이 되죠, 이거는. 그래서 14분의 1, 이건 14분의 11이 되죠. 어제와 오늘 읽고 난 나머지는 몇 쪽입니까? 그러면 1에서 빼면 되죠, 전체량. 그리고 14분의 11 이라면 되죠. 그럼 1은 14분의 14고, 빼기 14분의 11이 되죠. 14분의 3이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몇 쪽입니까? 그랬죠. 몇 쪽. 그죠? 전체가 몇 쪽입니까? 168쪽이죠. 그럼 168 중에 14분의 3이 남은 거잖아요. 됐죠? 1이 되고
27, 24, 28, 16, 2, 4, 8. 7은 7, 7이 14. 그러면 36 쪽이 남았네. 자, 이거는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그죠? 70번. 자, 6과 3분의 2 곱하기 1과 8분의 3. 자, 3분의 3, 68, 20 곱하기 8분의 11 이렇게 되죠. 4, 2, 8, 4, 5, 20. 6분의 55가 됩니다. 자, 이거를 뭐, 대분수로 봅시다. 6, 9, 54, 6분의 1. 76, 9, 3, 27. 29 곱하기 4, 2, 8, 9는 4분의 29. 4, 7이, 4, 7이 28. 그러면 4분의 1. 7과 4분의 1. 72번. 분수 이거 4분의 4, 3, 12, 15 곱하기 5, 20, 12는 4, 2는 4, 4, 3, 12, 5, 1은 5, 5, 3, 10, 3, 3은 9. 두 분수 곱을 쓰는 식, 9. 73번. 계산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시오. 그랬죠. 그죠? 3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은 2분의 5가 되죠. 그럼 이거는 2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7분의 12 곱하기 12분의 17. 7분의 17은 7이 14. 7분의 3. 2와 7분의 3. 요거는 4분의 7 곱하기 14분의 19. 7은 7, 7이 14. 8분의 19. 8이 16, 8분의 3. 2와 8분의 3. 74번.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색칠하시오. 9, 5, 45, 7, 52 곱하기 13분의 15, 3, 3, 9, 3, 5, 15. 자, 이거는 1, 4가 되죠. 그죠? 4, 3, 12, 4,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0이 되죠. 아, 그런데, 그럴 필요 없었네, 이거. 지금 똑같은 수잖아요, 이거. 그죠? 똑같은 수에다가 이걸 곱했는데, 지금 이거 1보다 크잖아요, 이게.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해라니까. 이거지, 이거. 1보다 큰거 곱하면 더 크잖아. 더 크지잖아. 이렇게 한 소리죠. 74번은. 맞죠? 그래서, 저희도 색칠하면 됩니다. 뭐, 계산 결과를 굳이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9, 5, 45, 52가 되죠. 자, 이거는, 요거는 이제, 9로 고치면 3을 곱하면 9분의 60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크죠? 그죠? 요거보다. 그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요거는 똑같은 수니까, 5와 9분의 7이.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자, 75번.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 이 곱을 구하세요. 자,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해봐야 되겠네요. 8, 4, 32. 그러면 39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3, 3, 9, 3분의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5, 20, 5분의 12가 되고, 이거는 4분의 13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었네, 이것도. 어휴, 참네.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칠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왜냐면 이게 가장 큰 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4가 있죠, 4. 그죠? 근데 4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니까 이건 탈락될 거야. 그죠? 이제 3하고 3하고 대결이네. 이제 누가 크냐면은, 요 분모가 작은 게 단위 분수는 분모 작은 게 크잖아요. 그럼 이래 되네. 이게 두 번째로 큰 거. 이게 첫 번째로 큰 거. 이래 되네. 자, 이것도 잘 틀려가 문제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네.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왜냐면 이래 되면은, 가분수를 고쳐놓으면은 또 통분하고 이러니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 문제는 이렇게, 기존 배운 대로 짧은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4와 8분의 7하고 3과 3분의 1이 이렇게 순수가 됩니다. 됐죠? 그래 놓고 고친 거 4와 8분의 7은 8분의 39가 있고
3분의 10 이렇게 곱하는 소리죠. 이제는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제서야. 그래서 굳이 이두 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13, 2, 4, 8, 2, 5, 10. 4분의 65. 그러면 4, 1은 4, 4, 6, 24. 4분의 1. 그래서 16과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이론이 필요한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메모를 잘 해놓으셔갖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은. 76번. 계산 결과가 5보다 작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이래놨죠, 그죠? 자, 기억 문제 봅시다. 기억은 2분의 3 곱하기 9분의 19가 되죠. 3, 1은 3, 3, 3은 9. 6분의 19. 6, 3, 18, 3과 6분의 1. 작은 거 5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 해당됩니다. 니은. 니은은 13분의 39. 46 곱하기 8분의 13. 이렇게 되고, 2, 4, 8. 2, 3. 4분의 23. 4, 5, 20, 4분의 3. 5와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작은, 크잖아. 이건 아니죠. 이거. 15분의 34 곱하기 17분의 34에 6 더하면 40. 그러면은, 요거는 2. 5, 35, 5, 8, 40. 3분의 16은 5와 3분의 1. 자, 그럼 5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죠. 리얼. 7분의 10 곱하기 4분의 13은 2, 4, 2, 5, 10. 7, 2, 14분의 5, 35, 6, 65. 자, 이거는, 4, 4, 16. 5, 5는 안 되고 4. 4, 4, 16. 4에서 56 되죠. 그러면은 14분의 9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5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리얼이 됩니다. 77번. 기역과 니은을 계산한 값의 차이는 얼마인지 풀이가 나시고 더하고 가시오. 자, 기역은 7분의 11 곱하기. 자, 이거는 5 곱하기 33. 535, 165. 그 다음에 4를 해야 되죠. 더하기 하면 169. 되고, 3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되죠. 7, 3, 21분의 169.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니은. 자, 이거는 그냥 그 놔두세요. 대분수를 일단 고치지 마시고. 자, 니은은 9분의 17 곱하기 45 되죠. 9, 1은 9. 95, 45. 그러면 7분의 5735, 7분의 85가 되잖아요. 자, 계산한 값의 차이자, 차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 이걸 21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쵸? 21이고, 35, 15, 38, 24,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니은이 더 크죠? 그럼 차니까 21분의 255 빼기 21분의 169를 하면 되죠. 21분의 6, 8, 86. 21분의 86이네. 그러면은 4, 4에서 84. 그럼 21분의 2. 78번. 1시간에 2와 7분의 6km를 가는 낙타가 같은 빠르기로 1시간은 1과 10분의 7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와 7분의 6을 그죠? 1과 10분의 7시간 동안 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1시간에 헷갈리시는 분은 2와 7분의 6 킬로미터를 갔잖아요.
만약에 해볼게요. 2시간이라 해볼게요. 2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와 7분의 6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을 곱하면 되죠. 맞죠? 1시간에 2와 7분의 6km를 갔다 이런 게 나오면 2시간에는 이렇게 곱하기 2를 해갖고 여기다가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 1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와 7분의 6km 갔다 했으니까 1과 10분의 7도 간 거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잘, 모르실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분수를 고치면 7이 14, 7분의 20 곱하기 10하고 17이 되죠. 그러면 2가 되고, 7분의 34가 되죠. 그럼 7, 4, 28, 7분의 6, 4와 7분의 6km가 되죠. 물론 나중에 우리 이거 배웁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2와 7분의 6km 간다는 거는 이게 이거 합해하고 이래갖고 이게 속력입니다. 속력. 그리고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시간. 그래서 속력은 이때는 이제 거리는 이래야 되면은 나 중학교 때 배웁니다. 지금 거리는 자 이렇게 곱해지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배우신 분들은. 79번. 1분에, 그죠? 2와 9분의 1리터씩 일정에 나오는, 수도가 있다. 이 수도에서 이제 분이죠. 1분에 이만큼 내린댔잖아요. 그죠? 5분 15초. 분을 고쳐야죠. 그럼 5분하고, 15초는 60분에 15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5와 이렇게 고치고 나면은 5, 3, 15, 4분의 1, 5와 4분의 1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 좀 중요하죠, 이런 게. 그러면 2와 9분의 2리트인데 5분 15초는 곱하기 이렇게 되죠. 5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9분의 20 곱하기 21이 되죠. 4, 1은 4, 4, 5, 20. 3, 3은 9, 3, 7, 21. 3분의 3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3, 1은 3, 3, 1은 3. 11과 3분의 2. 그래서 11과 3분의 2 리트가 됩니다. 80번. 진선이의 가방의 무게는 2와 5분의 3kg이고, 민호의 가방의 무게는 진선이의 가방 무게의 1과 4분의 1배보다 10분의 3kg 더 가볍습니다. 민호의 가방의 무게는 몇 kg인가? 이랬죠, 그죠? 진선이의 가방 무게는 2와 5분의 3에 민호의 가방 무게는 1과 4분의 1배랬잖아요, 그죠? 자, 구한 다음에 이거 더 가볍잖아요. 10분의 3을 빼면 되겠네. 일단 요거 구합시다. 5분의 13 곱하기 4분의 5는 4분의 13. 그래서 민호의 가방 무게는 4분의 13에 10분의 3이 가볍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통분을 20으로 할까? 20으로. 20으로 하게 되면은 곱하기 5. 곱하기 5. 65 빼기 26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0에 9, 59 이렇게 되고 40, 40 되죠. 2하고 그죠? 그러면 19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와 20분의 19kg이 되죠. 8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4와 8분의 3 곱하기 6과 7분의 2는 8분의 32, 35 곱하기 76이 42, 44. 알죠? 428, 414, 414. 그 다음 7은 7, 75, 35. 2분의 55는 2, 2는 4, 27, 24. 27과 2분의 1. 27과
1/2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82번. 동원은 한 변의 길이가 3과 3분의 1cm 정사각형 모양의 딱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 여기 3과 3분의 1이면 여기도 3과 3분의 1 되죠. 가로, 세로. 동호가 가진 부침각지 넓이는 3과 3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1. 이거는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0은 9분의 100. 9이는 9, 11. 11과 9이는 9. 9분의 2. 11과 9분의 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11과 9분의 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83번. 평행 사변형 가와 직사각형 나중 넓이가 더 넓은 것을 기호로 쓰려 합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1과 4분의 3이니까 이거 바로 4분의 7로 고칩니다. 4분의 7 곱하기 7분의 6은 24, 236. 2분의 3 제곱미터. 자, 나는 5분의 7 곱하기 9분의 10이 되죠. 515, 520. 9분의 14. 자, 그 비교하려니까 뭐 1과 2분의 1로 고치면 1과 좀 애매하니까 그냥 통분해갖고 18로 통분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6이니까 63, 9를 했어요. 93, 27이 됐죠. 7 되고, 자 이거는 18로 하면은 요거는 28이 되죠. 나가 더 커져죠. 가보다는 나가 더 커져죠. 더 넓은 것을 기호로 써야 되네. 아, 그냥 나를 적으면 되네. 84번. 다음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영표하시오. 자, 3, 1은 3, 3, 3은 9는 15분의 7이 되죠. 자, 그러려면 7보다 큰 수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크댔으니까. 그럼 8하고 9가 들어가죠. 85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됐죠. 그죠? 자, 요거는 3분의 4 곱하기 5분의 24는 8, 5분의 32가 되죠. 자, 이는 5, 6이 30하고 5분의 2일이 되죠. 6과 5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 6보다 일단 작은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자연수니까 1, 2, 3, 4, 5가 되는데 6 되면 어찌 됩니까? 6이 되면은 5분의 3이니까 이거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6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까지만 들어야 되니까 5개가 되겠죠. 86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연수로 가는 겁니다. 1, 2, 3, 4, 5 같은 거. 자, 왼쪽 먼저 보게 되면은 14분의 23 곱하기 3분의 28 되죠. 이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6. 자, 놔두고. 자, 우변. 이쪽 보게 되면 6분의 65, 30, 35. 35 곱하기 7. 73, 21, 25 이렇게 되죠. 75, 55, 25, 125, 6. 자, 자연수가 그럼 고쳐야 됐다. 대분수로, 그죠? 대분수로 쓰면은 3, 1은 3, 3, 5, 15, 3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20, 120, 20과 6분의 5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더 고쳐주면은 15와 6분의 2 이렇게 되죠.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 이거보다 큰 거는 16, 17, 18, 19. 자, 20대도 어찌 됩니까? 20대도 요거보다 크죠? 요거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죠? 20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6, 17, 18, 19, 20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하나 하셔야 되겠죠? 자, 87번. 보기와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다 고쳐놓고 짝짝짝짝. 약분식 했죠, 그죠? 그러면 5분의 5, 6, 30, 32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4분의 3 이랬어요.
5. 3일은 3, 339, 4일은 4, 48, 32는 3분의 8이 되죠. 그리고 2와 3분의 2가 됩니다. 5, 1이 되고, 3일은 3, 326은 1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428, 446. 자, 그러면은 44분의 18이 되죠. 그 다음에, 이 2도 된다, 그죠? 한번 돼야 되는데. 한번 돼야 됩니다, 이거. 이제 한번 답시다. 1은 2, 2는 4, 8은 8, 826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난데 한번더 이렇게 하든가. 그죠? 그냥 여기서 22분의 9를 하시든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했겠네, 이번에. 그죠? 8, 1, 8, 826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렇게 딱 꽂히십시오. 더 약분 안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90번. 빈 곳에 세수의 곱을 써넣으시오.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15분의 8. 네? 자, 5, 1은 5, 5, 3, 15. 됐죠, 그죠? 27분의 32. 그러면 이거는 1과 27분의 5가 되죠. 1과 27분의 5. 91번. 계산 결과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시오. 6분의 5 곱하기 12분의 11 곱하기 7분의 7, 3, 21, 24는 1, 2, 2는 2, 2, 3은 6. 됐죠? 3, 7, 21, 21분의 55. 이거는 2를 하게 되면 42, 42니까 13. 2와 21분의 13. 이렇게 되네. 자, 요거는 6 곱하기 15분의 7 곱하기 3분의 5가 되죠. 자, 이거는 5일은 5, 5, 3, 15. 3일은 3, 3, 2, 6. 그러면은 3분의 14. 4와 3분의 2. 4와 3분의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92번. 계산을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4일은 4, 4, 2, 8. 3일은 3, 3, 3, 9. 그러면 6, 66분의 5죠? 여기다 이름 줘야 되네. 진수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명의는 봅시다. 5분의 4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4분의 7은 4, 5, 9분의 7. 되죠. 자, 93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시오. 그랬죠. 자, 6, 1은 6, 6, 22.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6분의 5가 됩니다. 4, 1은 4, 4, 5, 20. 7이 되고, 그 다음에 20분의 3이 되죠. 자, 6하고 20하고 통분을 해야 되는데, 자, 6, 20. 60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60분의 10수건 60분의 50이 되고, 이거는 60분의 9가 됩니다. 확실히 60분의 50이 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94번. 계산 결과가 단위 분수인 것을 교를 쓰려고 합니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5분의 3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30이니까 10하고 3분의 2가 되죠. 이거는 9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3, 1은 3, 3, 3은 9 해서
3분의 1 되죠? 니은이 됩니다. 자, 95번. 정원의 반 전체 학생의 2분의 1은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중에서 3분의 1은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 자, 남학생이면서 수학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럼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좋아하는 거죠. 6분의 1이네, 그죠,까지. 그 중에서 또 5분의 2는 안경을 썼대. 그럼 6분의 1 중에서 또 5분의 2는 안경을 썼대. 1은 2, 3은요. 15분의 1 되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경을 쓰는 사람들, 전체 해보면 15분의 1입니다. 96번.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4와 3분의 1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36장입니다. 깊이 장 끼게 붙였습니다. 타일이 붙인 바닥의 넓이는 모두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와 3분의 1이래. 이것도 4와 3분의 1이래. 모양의 타일을 36장. 이어 붙였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축하죠. 그러면은 이까지 길이는 길이 4와 31 곱하기 36을 해줘야지. 그러면 3분의 12, 13 곱하기 36이 되죠. 13 곱하기 1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걸 또 해주면 되잖아요. 요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요렇게 될,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니까. 가로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로잖아. 가로고, 이게 이제 세로가 되잖아요. 그죠? 넓이를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13 곱하기 12 곱하기 3분의, 이거는 고치면은 13이 되죠. 자, 이렇게 4가 되고. 자, 13 곱하기 13이 얼마입니까? 169조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됐죠? 그러면은 49, 36, 3 올라가고 46, 24, 27, 6 올라가고 44, 6, 67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별표 한두개 정도 하십시오. 자, 97번. 오른쪽 그림 같이 땅에 닿으면 떨어진 높이의 5분의 3만큼 튀어오른 공이 있습니다. 자, 별표 3개. 자, 나중에 고등수학할 때 아주 이거 뭐 필수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거. 4m 높이에서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땅에 두번 닿았다가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자, 떨어뜨렸어. 자, 처음에 닿았죠, 이게. 그죠? 닿고 난 다음에 튀어올랐잖아. 튀어올랐어. 그럼 이 높이 처음에, 그죠? 이 높이는 요까지 높이는, 자, 가져왔고, 처음에 4m에서, 그죠? 얼마큼 튀어오릅니까? 처음, 4m에서 이거 들었을 때, 5분의 3만큼, 떨어진 높이 5분의 3만큼 튀어오르니까, 5분의 3만큼 튀어오른. 그러면 5분의 16m가 됩니다. 저기까지가. 여기까지. 5분의 16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또 튀어 올랐잖아. 자, 이 높이는. 이 높이는 다시 한번 튀어 올랐죠. 어디서? 5분의 16에서 다시 5분의 3만큼 튀어 올랐을 거잖아. 이리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5분의 64가 되죠. 이 50이니까 25분의 1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와 25분의 14 미터가 되죠. 자, 98번. 수카드 중에서 두 장을 골라, 네모 안에 써넣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곱셈식을 만들려고 그래. 가장 작은 곱셈식이 되려면 분모가 곱해하고 제일 커지면 되잖아. 그죠? 가장 큰 수가 들어가면 되는 게, 그죠? 그러면 뭐 들어가면 되니까 9하고 7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또는 7하고 9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적을 때는 9하고 7 또는 7하고 9 어느 것을 적어도 답입니다, 이거는. 자, 99번.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은 얼마인지.
가장 큰 대분수가 되려고 하면은 앞에 자연수 부분이 제일 크면 되잖아요. 8과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대분수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대분수. 가장 작은 대분수는 앞에 자연수 부분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8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게 곱해라고. 그러면은 3분의 26 곱하기 8분의 19가 되죠. 2, 4, 8, 13. 자, 그럼 이건 12분의 3, 9, 27, 2 올라가 3, 1은 3, 5, 1, 9는 9, 1, 1은 2. 247이 되네요. 자, 그러면 20을 곱하게 되면은 240이잖아요, 그죠? 20과 12분의 7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100번.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3개의 진분수를 만들어 곱하려고 합니다. 3개 진분수. 계산기가 가장 작을 때 곱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진분수를 만드는데 계산기가 가장 작을 때 곱은 얼마입니까? 이러는데 분모가 제일 크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씩 3개의 진분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은 제일 큰거 일단 9분의 1이 될 거잖아. 자, 일단은 분모는 제일 커야 돼. 맞죠? 또, 그 다음 거. 당연히 8분의 뭐 돼야 되잖아. 그 다음 7분의 뭐 돼야 돼. 아, 이제 됐죠. 자, 근데 분자는 뭐가 오면 됩니까? 분자는 또르륵 곱할 때 뭐가 오면 되겠어요? 제일 작은 거. 그래, 수가 작아질 거잖아. 2, 3, 5네. 여기는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9 곱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되고, 분모는 분자는 그냥 2 곱하기 제일 작은 수 이렇게 하면은 돼 버리잖아요. 됐죠? 이렇게 될 거라. 자, 아시겠습니까? 자, 1 되고 나면은 이제 그냥 하면 되죠. 3, 1은 3, 3, 3은 9, 1은 2, 2, 4, 8. 그러면은 12 곱하기 7, 7, 2, 14, 84분의 5가 되죠. 여러분, 뭐 불편하십시오. 자, 이제 그 100번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뭐 9분의 2, 8분의 3, 7분의 5 했지만, 사실 이거는 관계없이 분모 분자를 곱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도 관계없습니다. 9분의 5, 뭐 8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2,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그 다음에 뭐 9분의 2, 그 다음에 8분의 5, 그 다음에 7분의 3 해도 관계없죠. 왜냐면 분모 분자를 다 곱하기 때문에, 9 곱하기 8 곱하기 7, 5 곱하기 3 곱하기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거라도 관계없죠, 그죠? 하여튼 밑에 분모만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되는 것만 진분수를 만들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보충 설명입니다. 자, 101번. 어떤 수의 7분의 1을 곱해야 할 것을, 어떤 수의 7분의 1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뭐 뺐더니입니까? 어떤 수에서 7분의 1을 빼버렸어. 그랬더니 42분의 23이 됐어. 그럼 네모는 42분의 23 더하기 7분의 2를 해야 되겠네. 그럼 42분의 23 더하기 42, 6을 곱해야 되니까 6이 12가 되고 42분의 35가 되죠. 그러면은 이건 75, 35, 76이 40, 6분의 5가 되죠. 그러면은 올 바르게 계산한 그 값은 6분의 5 곱하기 7분의 2가 돼야 되죠. 1은 2, 2, 3은 6. 21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1분의 5를 찍으면 되겠죠. 그죠? 102번. 어떤 수에 3과 5분의 4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어떤 수에 3과 5분의 4를 더했더니, 5분의, 이거 19죠. 3과 5분의 4는. 그랬더니 4와 5분의 2가 됐어. 5분의 22가 됐대. 그럼 네모는 5분의 22 빼기 5분의 19를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5분의 3이 되잖아요, 그죠? 곱하면 되죠. 5분의 3 곱하기 5분의 19 짜리 되고, 그러면 25분의 3, 9, 27, 57. 25분의 57이죠. 이거는 2와 25분의 7이 되죠. 2와 25분의 7.
103번. 2와 4분의 3의 어떤 수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2와 4분의 3의 어떤 수를 곱해야 할 것을 2와 4분의 3에서 3의 어떤 수를 뺐더니 8분의 5가 되었습니다. 이랬죠. 그러면은 네모는 2와 4분의 3 빼기 8분의 5가 되면 되고, 이거는 4분의 11 빼기 8분의 5가 되고, 8분의 22 빼기 8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은 8분의 5를 빼면은 17이 되죠. 자, 여기 8분의 17이 됩니다. 자, 빠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4분의 4, 8, 11 곱하기 8분의 17은 32분의 17, 11은 17, 17, 187이 되죠. 자, 이건 187은 32 하게 되면은 6, 2, 12, 6이 안 되고 5, 5, 20, 5, 3, 15, 16, 27 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5와 32분의 27이 되죠. 104번. 가로가 8분의 7, 세로가 2m. 세로가 더 기네, 그죠? 가로가 8분의 7,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하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의 둘레는 몇 미터인지 둘레입니다. 직사각 둘레 우리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8분의 7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6 곱하기 2는 8분의 23 곱하기 2, 1은 2, 2, 4, 8. 4분의 23, 4, 5, 20, 4분의 3 미터가 되죠. 5와 4분의 3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죠? 105번. 잘못 계산한 사람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로 계산하시오. 16분의 89 곱하기 10, 2, 8, 16, 2, 5, 10, 8분의 5, 9, 45, 4 올라가고, 445, 8, 5, 40, 맞죠? 이거 맞습니다. 5, 20, 5, 3, 1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원래. 이거를, 가분수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됐죠? 어쨌든 요거는 이유를 줘야 되네. 일단은, 미니. 이유는 그냥 적어 드릴게요. 대분수를 그죠? 가분수로 바꾸지 않고 했으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바꾸지 않고 약분하여 계산했습니다. 자, 그죠? 자, 바른 계산해 봅시다. 10분의 31로 하고, 그 다음에 15, 이런 다음에 5, 20, 5, 3, 15 하였고, 2분의 93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4, 8, 2, 6, 22. 그래서 46과 2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6번. 진성이는 지난주에 사탕 40개 중 8분의 1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먹고 남은 사탕 5분의 1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먹은 사탕. 자, 지난주에 먹은 사탕. 사탕은 40개 중에 8분의 1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8, 5, 40, 5개를 먹었죠.
먹고 남은 사탕이가 남은 사탕은 뭡니까? 지난주에 남은 사탕. 35개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먹은 사탕은 뭐랬죠? 지난주에 먹고 남은 사탕에 5분의 1을 먹었잖아. 5분의 1을 먹었네. 그러면 7개를 먹게 되죠. 됐죠? 지난주와 이번주에 먹은 사탕은 모두 몇 개입니까? 5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2개가 되죠. 자, 이런 거는 별표 하나 치십시오. 107번. 어떤 수는 20일에 7분의 6입니다. 어떤 수? 그럼 20일에 7분의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7일은 7, 그럼 18이 되는 어떤 수가. 그죠? 어떤 수의 3과 9분의 2는 얼마입니까? 어떤 수의 3과 9분의 2는 얼마입니까? 이래 돼요. 배. 3과 9분의 2배. 이렇게 되죠? 18 곱하기. 가분수를 고쳐야죠. 9, 3, 27, 29는 969, 928, 58이 되죠. 108번.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을 그림 같이 가로를 똑같이 5수로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를 똑같이 6수로 나눴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그럼 여기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나누진 한 칸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그죠? 나누진 한 칸의 가로와 세로고요. 나누진 한 칸의 가로는 1m에 5분의 1이고, 세로는 6분의 1이죠. 그럼 한 칸의 넓이는 5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 되어서 30분의 1 제곱미터가 됩니다. 109번. 분수의 고셈식이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독창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죠? 문제집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적어 드릴게요. 이런 거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7하고 9분의 4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자, 이거 학교 도서관 예를 들었네요. 한번 우리 글씨 연습도 할 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전체 책의 10분의 7을 이용하면 되니까 아동 도서이고 그중 9분의 4는 동화책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동화책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전체 책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4는 이렇게 해서 2는 4, 2, 5, 10 이런데 5, 9, 40, 5분의 7이 14 이렇게 되죠. 됐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갑시다. 자, 110번. 다음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은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도 1과 2분의 1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넓이는
텐트 늘리기는 3과 6분의 5 곱하기,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6분의 18 더하면 23 곱하기 2분의 3이 되죠. 3이는 3, 3이 6 돼요. 4분의 23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죠? 되려면.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4분의 23에서 빼기 이 부분을 빼주면 되잖아. 여기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과 3분의 2, 1과 3분의 2 곱하기 1과 2분의 1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는 4분의 23 빼기, 자, 이거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그래서 요걸 따로 일단 구해놓고 하셔도 쉬운데, 그냥 요거 네모로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요 2분의 5죠? 그럼 4분의 23 빼기 2분의 5니까 이거는 4분의 10으로 이렇게 통분해갖고 고쳐주시고, 는 하게 되면 4분의 13이 되죠? 그러면 4, 3, 12하고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이런 거좀 복잡하죠, 그죠? 불편해 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1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차례로 기울을 수렴합니다. 풀이 가지는 수가 답을 구하시오. 계산 결과를 의림하는 방법. 어떤 수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곱한 결과는 어떤 수보다 작죠? 작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곱한 결과는 어떤 수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알수 있잖아요. 자, 계산기를 처음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7분의 2, 네, 큰 것부터 차례 수렴합니다. 자, 7분의 2가 이거 지금 똑같은 게 보이죠, 지금? 7분의 2, 다 보입니다. 7분의 2, 7분의 2, 이도 7분의 2, 7분의 2죠. 자, 여기에서 일단 큰 것부터 좀 찾아봅시다. 큰 것부터 찾으려면은 1보다 큰 수를 곱해주면은 크잖아요, 그죠? 크죠? 이게 큰수 되잖아요. 제일 큰게 누굽니까? 미음이네. 미음은 두개다 1보다 큰 수를 2개 연달아 곱해주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거, 일단 가장 큰거 일단 꼽아놓읍시다. 큰 거, 일단은 미음 됩니다. 자, 그 다음 큰게 이제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1보다 큰 수나 똑같은 수 곱한 거 이거. 그 다음 디귿 되겠네. 자, 그 다음 남은 거는 지금 니은하고 리을이 남았는데, 니은 8분의 7 곱하기 7분의 2죠. 8분의 7 곱하기 7분의 2죠. 자, 더 작아졌죠. 9분의 5를 곱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니은이 더 크고, 리을이 가장 작겠네.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미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연우는 가로가 36cm인 태극기를 그리려고 합니다. 가로 36cm. 태극기에서 태극의 반지름은 몇 cm 그려야 하는지 구하시오. 1번 가로. 2번. 2번은 1의 3분의 2네. 자, 2의 또 뭐, 이거는 3은 2의 2분의 1이고, 4는 3의 2분의 1입니다. 자, 차례대로 봅시다. 태극기의 세로는 몇 센티미터로 그려야 됩니까? 이랬죠, 그죠? 가로가 지금 이게 1번이 36cm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1의 36의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3, 1은 3, 3이 6. 24 되죠. 24cm가 됩니다. 그리고 태극의 지름은 3은 몇 cm로 그려야 됩니까? 3은 2의 2분의 1이죠. 그죠? 2, 이거 24잖아요. 그죠? 24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12죠.
12cm가 됩니다. 태극의 반지름 산은 자, 3에 12cm에 또 반이죠, 그죠? 2분의 1. 그러면 1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cm가 되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구하시면 되죠,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초등부 때는 이거 태극기 그리는 것도 좀 연습 많이 하죠, 그림으로, 그죠? 그림으로. 자, 이렇게 그림, 문제 푸시면 되고. 자, 113번. 다음은 2018년에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3개입니다. 2인 건물의 높이는 약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렇죠? 높이, 자, 그럼 3위에 약 1과 5분의 2배. 그러면은, 이거 나와 있네. 1인 건물의 높이는 지금 3위, 3위가 누구죠? 3위가 요거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브라즈 알 바이트네. 거기에 1과 5분의 2죠, 그죠? 그러면 이거 크기가 약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에 1과 5분의 2배잖아요, 그죠? 1위는. 건물은.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7이 되죠. 그럼 25분의 21 되죠. 그래서 25분의 21km가 됩니다, 약. 2위인 건물의 높이는, 2위 건물은, 2위 요 중국 상하이 타워죠. 그러면은, 이거의 높이는 약몇 킬로미터가? 1위의 약 4분의 3배잖아요. 그죠? 1위는 요거잖아요. 그죠? 25분의 21의 4분의 3배. 자,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줄어들잖아. 1보다 작은 값을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6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63km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